태풍 쏠리기 휩쓸고 지나간 남해안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.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양식 시설이 엉망이 됐습니다. 이처럼 태풍에 취약한 양식장들은 태풍 북상 전부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.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답 부자에 연결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. 그물망은 작게라도 찢어지면 파도나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양식 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물망 손질을 맞춰야 합니다. 특히 이동할 수 있는 양식장 관리선과 양식장 시설은 안전한 항만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바람이 동반해 오기 때문에 바람에 이제 날아가지 않게 다른 이제 시설물을 또 고정을 하고, 그리고 또뭐 고정이 안될 경우에는 뭐 방파제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뭐 이동 조치를 하고 또. 육상수조 양식장은 태풍이 접근하기 전부터 태풍이 소멸해 사육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.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.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으로 인한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양식장과 마찬가지로 파도와 강한 비바람에 취약한 어선들도 태풍에 대비해 인근 항폭으로 미리 피항시켜야 합니다. 또 규모가 작은 소형 어선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정박 중인 어선은 결박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.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.